5월 26일 차와 퀼트가 있는 베네치아 랜선 여행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랜선 여행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티코스터를 준비했어요. 랜선 여행의 주제가 베네치아이기 때문에 베니스 운하를 표현한 미니 퀼트 작품도 오프라인 현장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2016년 인터내셔널 챌린지 퀼트에 참가했던 작품이고요. 세계 자연 문화유산 30가지를 선택해서 한국, 미국, 일본 퀼트 작가 90명이 챌린지 퀼트를 한 작품입니다. 저는 그 중에 베니스 운하를 선택해 50 곱하기 50cm 미니 퀼트로 표현했어요. 랜선 여행 주제가 베네치아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생각하면서 티코스터도 베니스 운하의 물결이 느껴지도록 컬러를 정하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운하의 물결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작품과 연결된 이미지로 준비하려고 정성을 다해 만든 티코스터입니다.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은 베네치아 랜선 여행을 하시면서 티코스터에 고을 연차님의 이탈리아 차를 드시면서 즐겁게 여행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어떤 여행이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도착했어요. 인투인 스튜디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투인님도 열심히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투인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벽면에서 이렇게 랜선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한쪽 옆에는 이탈리아 국기 색깔에 맞춰서 디스플레이를 맞췄습니다.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현장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행 기분을 내기 위해서 여행 가방과 그리고 이탈리아 에센셜 오일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꽃바다라곰이 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베니스 운하 퀼트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이번 여행에서 함께 마셔볼 차는 고을 연차님이 셀렉해주신 별자리 시리즈 중에 개자리 블렌딩입니다. 중국 녹차를 베이스로 해서 파인애플, 백차, 로즈버드, 수레국화 꽃잎이 블렌딩된 차입니다. 인투이님이 준비해주신 레몬 캔디와 함께 입도 즐거운 베네치아 랜선 여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할인에 오신 분들은 티코스터 두 장씩 선물로 받아 가셨습니다. 베네치아 랜선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베네치아의 골목골목을 직접 걸어다니며 베네치아의 역사, 물가, 수질관리, 음식 등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셨습니다.